열받아서 미치겠어 진짜. 날이 갈수록 이런 사람 식모 취급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황혼이 언니라도 확 해버리든지 해야지. 진짜 하자 그럴까? 아 이거 뭐야? 황혼이 은사 나 여기다가 당신 도장 받아뒀다가 여차하면은 법원에 내려고 그래. 얼른 도장 찍어. 황혼이 은서가 뭐야? 황혼이 은서 무슨 각서 써? 반성문 써? 뭐? 엄마 이혼은 그냥 다 똑같은 거지. 황혼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신혼에 이혼하면 신혼이 은서고 중년에 이혼하면 중년이 은서인가? 아이고 무식하면 쓰질 말든지.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아, 내가 이 순재 그놈이랑 계속 살아야 돼? 내가 점심 살게. 그만 흥분하고 이쪽으로 와. 어디 있는데 지금? 왔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연. 들어와. 왔어. 언제 불나? 한참 멀었어. 자기도 같이 한번 배워봐. 오, 너무너무 좋아. 내가 저런 춤을 어떻게 춰. 일단 들어가서 구경이나 같이 하자고. 아, 나왔어.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도 선생님이야? 아니, 쉐리비라고 수강생인데 되게 늦게 오지. 웃기한 정도만 아니라 비혼자처럼 왜 저러니 혼자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저 제 친구예요. 아, 나 구경 온 건데 왜 그래. 뭐 오신 김에 한번 해보시죠. 뭐. 자, 들어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아, 안 해요. 여기 남자 파트너가 없으신 분, 어머님이 남자 역할 해주세요. 아, 뭐 난 못하는데. 아까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기본 베이직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자분들은 오른쪽부터 라운드 앤 핑커피 핑커피. 좋아요. 우와, 아,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아, 소질이 있으세요. 춤을 추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춤도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생도 춤처럼 내가 리드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나는 여지껏 왜 내 인생을 남편한테, 며느리한테 의존하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을까? 왜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리드할 거야, 내가. 아, 밥 줘, 배고파. 왔어들? 네. 가? 우리 밥 여기 밑에 가서 사 먹자. 거기 비빔밥 정식 무지하게 맛있게 한대. 비빔밥 정식은 무슨 얼어죽을. 아, 빨리 차려. 나 집에서 먹을 거야. 나 밥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이놈 말만고 요새 왜 이래? 밥이 하기 싫다니? 뭐가? 살다 보면 정말 밥하기 싫을 때도 있지. 베란다에 해바라기 핀 거 보니까 오늘은 밖에서 먹고 싶더라고. 왜? 아니 해바라기 핀 거 보고 왜 밖에서 먹고 싶어? 몰라. 이유야 모르지. 내 마음이 그랬다고. 먹기 싫으면 해 먹어. 나 나가서 먹고 올게. 애미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 드라이 맥기로 있으면은 빨래통에 넣지 말고 네가 직접 세탁 소에 갖다 맡겼으면 좋겠다. 네? 헷갈리니까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나 나가서 먹고 올게. 소파 어디 갔어?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엄마! 응, 왔어들? 아, 소파 어디 갔어? 노인정에 갖다 줬어. 에? 에? 아니, 노인정 소파 다리가 부러졌길래 할망구들이 그 방바닥에서 허리가 아파 그러길래 딱 해서 그냥 갖다 줬어. 야, 우리 소파 그 더워서 어차피 바꾸려는데 잘 됐지 뭐. 아버지도 아세요? 아니, 아직 안 들으셨는데. 할아버지가 응. 가만 계실까요? 가만히 있든 말든 상관없고. 참애비야, 나 용돈 좀 주라. 돈이요? 오늘 댄스 교습소에서 회식하기로 했는데 내가 좀 내고 싶어서. 그래, 얼마나? 우와! 스피어도 있나? 우리 애들이 돈을 보니까 내가 좀 덕을 보네. 고마워. 야, 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소파다 어디 갔어?
엄마가 노인정에 기증했다는데요? 뭐? 아니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기증을 해? 사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말씀해 드리려고요. 동탄 아시죠? 이번 신도시 발표한대요. 거기에 진짜 좋은 상가 하나 있어. 그거 좀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관심 없어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사모님. 이 잡으시고 돌아서시면 두 배나 남는 장사예요. 뭐가 그런 데가 있어? 아 일단 한번 와보세요 사모님. 어 제가 사기꾼 같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와이고 아이고. 왜? 이 바보 멍청이 할망구야. 이게 사기지 이게. 사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 이런 계약서 세상에 없어요.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법적인 효력은 똑같았어. 엄마 이거 아니야. 엄마 지금 사기당한 거야. 이거 도저히 못 참아 이거 이게. 양 소발 지 맘대로 남주질 않나 그냥. 지 맘대로 무슨 계약을 하자. 아버님 그러세요. 아, 예. 황운이 오라고. 그래 황운이 오네. 아직 빨리 해 빨리.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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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비록 30만 원을 사기당하고 황혼이혼의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춤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다. 난 언제나 이 춤처럼 내 삶을 리드하는 나문이다. 낡은 문이여 가고 당당한 나문이여 오라. 민정 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장담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마시 하이.